타닌들 중에는 제 같은 관점에서는 뭐 용도에 맞게 타긴 타는데 이게 한번 탄 사람은 담배처럼 못 끊어. 근데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이게 탄 사람은 안 바꾸거든. 근데 최대한 오래 타면서 자기 몸무게에 맞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그게 최상의 그렇죠. 내가 최고 오래 쓸 수 있는 부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최대한 이것을 오래 쓸 수 있게 내가 저렴한 유지비로 내가 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내 몸무게를 내 주변의 지형에 맞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출력과 배터리 그게 적당하게 맞춰지면 최상의 킥보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아 최소 내가 그래도 뭐 물론 중고로 구입을 했지만 이걸로 해갖고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사임 입장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레저용이 아니고 사임 장비야 장비. 사임한테는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최대 가성비를 제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만큼 제가 여기서 이게 또 본전이 나와야 되고 또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솔직히 본전치기 할 것 같으면 저 솔직히 이거 사갖고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거진 본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뭐 이게 구입하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죠? 그동안 또 수리한 비용이 있었고 그렇죠. 일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따져 보니까 아 내가 이건 지금 본전치기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마음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수리 한번 배워 보시려고. 수리해갖고 이제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제는 벌어야지. 한번 배워놓으면 10년을 쓰고 20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님이 좋은 게 어쨌든 이거를 수리하는 건 사실 오픈한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밥줄인데 자기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어쨌든 이 부품 조달이 아 우리가 굳이 막 어떤 사이트 막 몇 군데 돌아다니고 그거보다는 사장님한테 어쨌든 의뢰를 하면 그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제 회원들 거는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 이럴 정도면 그 신뢰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게다가 여기까지 먼 거리지만 아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렇죠.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셔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좀 닦아 이러네. 저희는 한번 고치면 몇 달 잊어버리고 타는 게 가장 좋죠. 사장님 요거가 지금 바깥에 이렇게 떼어놨기 때문에 선을 좀 잘라서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캡이 그러니까 요게 튀어나왔으니까 킥보드를 적체를 하실 때 차에 이게 쓸려서 잘리거나 여기 약하잖아 지금 취약하잖아 잘리거나 아니면 넘어뜨려서 여기가 잘리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차 시트에서 끄집어낼 때 여기가 땡기거나 이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를 너무 심하게 못 꺾겠어. 근데 어느 정도 배선을 정리해야 되니까 꺾어도 여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빼서 그 납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다선을 잠깐만 아까 여기 어디 고정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두 가닥이죠. 밖에다 고정을 시킬게요. 그리고 안으로 뺄게요. 안에서 이거 쓸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안으로 넣으면 이게 많이 꺾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 타입 빼고 이렇게 조금 낙낙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니까 물 이렇게 아 이제 또 요거만 연결해 갖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상이 배선만 요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해드려야 또 나가서 또 일하시지. 이거 스로틀이 굉장히 부드럽네. 제 거는 근데 왜 이렇게 딱딱딱 걸리죠?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 스로틀 계기편마다 틀리니까.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 같은데 제 거는 이상하게 뻑뻑하더라고 이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게 업체 거라 가지고 뭐 이게 나쁘다 말하다 이래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상도 찍고 있고 이래서. 하시는 건가 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인증이 들어가고요. 이제 예. 그
대리 이사님들용으로 만들어 놨는 거고. 아. 예, 그 지금 샘플로 지금 내대 있잖아요. 이런 거 공동 구매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겠다, 사장님. 예, 그건 나중에 그 인증 그 지금 배터리 충전기가 조금 불안전해서 배터리 사장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결되면 바로 이제 들어가죠. 한 세 달에. 이사용으로 해갖고 막 몇천 대 확 풀어버린 거 그냥. 아, 근데 저는 제가 수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죠. 제가 감당할 수. 역시 사람 욕심 내다가 맞잖아요. 뒷감당 안 되는데 그죠. 그냥 책임. 책임. 사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로 어쨌든 판매하시고 예. 최대한 오래 차 고장 안 나게 타고 뭐. 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좋죠. 예. 지금 대리 기사님들 중에 진짜 자기가 좀 수리해 보려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 마음을 아니까 그걸 이제 뭐 작업을 하는데 모셔 가지고 부품을 사서 자기가 뭐 만드시고 막 하시는데 대리 기사님도 또 화통한 성격이 있어요. 이제 막 아, 나 이거 진짜 싫다. 내 적성이 안 맞다. 아, 나 이거는 돈을 30만원 주더라도 50만원 주겠다 맡기겠다. 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러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자주는 없어요. 근데 네. 다 자기가 고치거나 아니면 주변 또 대리기사님 또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고치시고 하시던데 이게 그런 분들도 근데 만약에 내 회원들은 지금 다 자기가 오토로 고쳐요. 근데 이게 수리권이 많이 밀려오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만큼의 회원들만 욕심 안 부리고 가지고 있는 게 그럼 뭐 저한테는 더 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 욕심처럼 막 수천 대 해갖고 팔아야 되는 데는 진짜 돈 욕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싼 거를 중국에서 한 거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 아이디가 아니고 다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팔고 도망가야 돼. 인터넷에 막 뿌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 뿌려야 돼. 그게 진짜 대량으로 퍼와서 돈 버는 방법. 그냥 좀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있잖아요. 돈이 올해는 가겠죠. 올해는 가고 사람들 알아주는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겠지만 근데 진짜 돈을 딱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한 매트럭 떠와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쫙 뿌리고 대당 한 6만원, 7만원 받아먹고 도망가 뿌는 게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 다 돈 벌더라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아이디 또 뭐 바꾸고 판매자 아이디 뭐 바꾸고 뭐 다른 사이트 옥션 G마켓 이런 데로 옮겨가가지고 또 팔다가 뭐 쿠팡 이런 데 갔다가 뭐 그런 데 가서 막 도망다니면서 그래가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 제가 같으면 와봤자 오늘 또 이라 하면 아니 없어요. 저희 회원들은 어느 정도 저를 아는 사람들 선 안에 이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사람들 거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제가 지금 4년째 하면서 저희 회원들 거는 뒤를 솔직히 뒤를 미친 듯이 닦아요. 회원들이니까 없으면 막 어디 딴 거라도 좋아서 막 살리고 이래거든요. 오래 쓰게 하려고 네. 그래갖고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최대한 뭐 다른 걸 개조를 해서라도 살리거든요. 그래갖고 해줘야지 오래 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 시간적으로 제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그 한 분한테 그걸 내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잘 못하죠. 근데 이제 회원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증폭되면 또 그게 다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정회원들은 확실히 해주고 이제 또 사설에서 한 번씩 이제 사정이 딱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외국인인데 말이 안 통하거나 뭐 용산까지 들고 갔는데 안 되고 뭐 글루 좀 눈이 어둡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엄한데 계속 찾아다녀서 애 먹고 이래서 들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정이 딱하니까 좀 해드리고 일단 내 회원들 우선으로 좀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제 회원들 문의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서 사서 문의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문의하시는 하루에 문의하시는 분들. 제 회원들은 알아서 문의도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요. 진짜 자기들이 알아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시중에 다 파는 부품으로 만들어서 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서도 막 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뭐 그렇게 같이 다 케어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내가 특이하게 만들면요 내한테만 부품을 사야 돼요. 근데 내가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도 부품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딴 데서도 부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품을 너무 높게 값을 갑질하면서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원들한테 부품을 딴 데서도 살 수 있는 부품으로 만들어서 구성해서 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부품의 그 단가적인 부분도 내 임의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나를 묶어놨어요. 그 수리적인 부분 또 내가 임의적으로 책정을 못하게 회원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내가 회원들한테 뭐 내 물건이니까 내한테만 사라 아니면 내가 내한테만 고쳐라 이렇게 갑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준 거죠. 근데 그 대신 나는 좀 편해요. 좀 여유롭지 어떤 때는. 예. 어떤 때는 여유롭죠. 자, 여러분 뚜껑 덮어 한번 돌려봅시다. 예. 근데 여유로운 대신 돈이 안 되지. 돈이 안 되지. 다 족불했어. 돈이 안 돼요. 원래 부품도 내한테만 사셔. 수리도 내한테만 받으셔. 그래야 돈이 돼요. 아니면 갖고 와 막 족불해 보던가. 뒤도 뒤 안 봐주고. 이게 맞았나? 아. 볼트를 잠그실 때는 예. 한꺼번에 다 잠그시면 안 되고 예. 이래서 한 개씩 잠가놓고 구멍 맞춰가지고 네. 하나씩 잠가놓고 예. 나중에 한 방에 쳐야 돼. 근데 여기는 왜 없죠 이게? 그거는 의자 자리예요. 아 의자. 예, 의자를 여기다가 이제 달면 아. 여기가 구멍이 4개가 필요하거든. 아. 그래서 의자 4개의 자리고 지금 여기 지금 물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에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고무 실링으로 나도 막거든요. 막는 편이 많은데 여기가 좀 취약점이에요. 아, 막아주는 게 좋아요? 네 여기가 약간 여기에는 실리콘 한번 발라주면 좋아요. 아, 네. 알겠어요. 껌 하나 씹어 꼬마놔야 되겠다. 아 또 사임 옛날 사람 딱 티가 나네. 옛날에 껌이 본드였잖아. 풀이고 아, 밥풀이 풀이고. 쓰네. 요거를 내가 많이 쓰시네. 눌러미에 불 들어온 거. 이거 되게 많이 쓰시더라. 이게 괜찮아요. 이거 가성비가 괜찮아요. 이거 되게 많이 충전식이잖아요. 오, 잘 들어가네. 계속 돌려 보세요. 충분히 테스트 해 보고 가세요. 이게 대리 기사님한테는 딱 좋네. 저번에도 가방에 한 분이 이거를 메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회원들은 여기다 이제 컨트롤러 스로틀 넣어 다녀. 요런 데다가. 하나 넣어 다니는데 요거를 가방에다가 이래 메고 요 컨트롤러 스로틀 넣고 가방에다 여기다가 요거를 달았더라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안 리턴이 안 돼. 좀 뻑뻑하네요. 네? 좀 원래 리턴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위험하더라고. 좀 뻑뻑하네. 좀 약간 트러블링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이게 속도계 나오는 게 속도가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네? 속도가 120km 넘어가네. 속도 맞춰 드릴게요. 까빡까빡 요거는 네, USB로 하는 거니까 요거 괜찮다 요거 네. 요거 괜찮다 요거 LED 막 주저주리 위험하게 달 필요 없이 요거 몇 개 달면 되겠다 이거 막 불도 밝고 괜찮다 괜찮네 이거 어디 샀어요? 이거 인터넷 샀죠 인터넷 샀어요 나중에 잡혀 좀 줘요 나 보고 중에 좀 수입 좀 해놔야 되겠다 아 괜찮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이것도
라이트 요것도 괜찮다고요? 네, 제가 요거 써봤는데 요게 이것도 충전하는 거거든요. 아, 밑에를 해서 예, 이, 아니 이게, 이게 조준도 이렇게 아, 여기다 목을 달으셨네. 예, 예. 이 아니 원래 이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라이트로 써도 되고. 아, 라이트로 써도 되고 이렇게. 예, 예. 그 기사님들은 이게 라이트 이런 거 박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불 조절도 크기도 되고. 건전지도 안에 하나 들어가죠. 충전식. 건전지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18650 예, 하나 예. 들어갈 거예요. 요런 거 딱 하면 딱 좋아. 요거 두 발 달아도 멋지겠네. 예, 굳이 뭐 선 연결하고 그거 그럴 필요 없네. 예. 딱 좋네.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가 아이템이네. 그리고 차님 좀 팁 하나 가르쳐 줄까요?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를 하나 달고 여기다 넣잖아요. 네네. 누르면 손가락으로 누르면 힘들잖아. 네. 여기 케이블 타이 넣으면 쏙 내려가요. 아, 예, 예. 케이블, 요 전기 테이프로 케이블 타이 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대놓으면 네. 케이블 타이만 누르면 똑똑똑똑 들어가. 아. 예, 네, 그것도 꿀팁이라. 그때 저번에 대리기사님하고 가르쳐 주더라고. 아... 손톱으로 누르지 말고 케이블 타이로 누르라 이거지. 케이블 타이를 여기 하나 대놓고 테이프를 묶고 잘라버려. 아. 테이프 카가의 대가리가 있잖아. 안에 탁탁 들어간다고. 고래가 빨리빨리 포징 하더라고요. 잘 되죠, 사장님? 당분간이나 아니면 1년 정도, 저것만 잘 관리하면 한 1년 정도 탈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바랄게요. 예, 예. 1년만 타면 어딥니까? 예, 저기, 아. 모다가 투까지 같이 돌아가보면 그건 모답이고. 아. 이전에는 1년만 타도 제가, 그때는 바꿔야죠. 사실. 예. 저는 솔직히 이거 축보도 한 3년 넘어가면은 수명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3년 되면 배터리가 이제 갈아줘야 될 때가 네, 되니까. 때문에, 예. 예. 그 대신 우리 회원들은 3년 넘어 타요. 지금도. 아, 그래요? 이것도 사임이 내한테 들고 오잖아요. 예. 계속 꽂힐 수가 있어 솔직히. 나하고 포맷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테이프. 아, 케이블 타이 붙여야 된다. 하나. 아, 그거 사임이 채워서. 홈 있지 요거. 아, 예. 요 홈에다 넣어가. 그 거서. 예. 내가 이쪽에 와서 했어. 자리 안 나오면 안 된다. 홀센서 없는 거네 사장님 또. 홀센서 없는 뭐다네. 이거 뭐 괜찮습니까? 계속 타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솔직히 내보고 이걸 고쳐라 그러잖아요. 네. 나는 이거 한 5년 정도 더 고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아, 더 탈 수 있다고요? 내가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면. 고쳐갖고. 예. 네. 나는.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잘못 들었나 보다. 부품이 없거나 이래 되잖아요. 예. 프레임을 갈아요. 프레임이 사고만. 그리고 뭐 전부 다 부품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흔한 부품 따오잖아요. 예. 제일 속편해요. 계속 나오거든 그런 부품들은. 아. 중국에서도 많거든요. 그런 게 오래 탈 수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고장 안 나고 오래 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오래 보수하면서 고장 안 나고 타는 게 낫죠. 예.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국산으로 하게 되면 네. 40, 50, 60 정도 하잖아요. 네. 뭐 부른 사람마다 가격이 다 틀리겠지만 네. 그러면 배터리는 어차피 국산으로 해가지고 갈아보면 되는 거니까 배터리 또 국산하면 좋은 점이 배터리 수리가 되잖아. 비싸게 돈 주고 썼는데 수리 안 되면 또 머리 아프거든. 아. 국산하다 지금은 와 발라놨습니다. 이거 뒤에 이 배선 있잖아요. 이게 혹시 여기 타이어 다 아, 다 할까 봐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아. 그래. 실리콘이 없으니까. 아, 그럼 이거라도 붙여놔야지. 실리콘 한번 쏴야지 해요. 한번 쏴줄게. 사임 쏘서 이거 푸서. 아 예. 이 정도는 사임이 해야지. 예. 풀고 저 글루건 있잖아요. 이거 꼽아 넣어서 사임. 예. 꼽아가. 아 이거부터 먼저 꼽아야 돼. 이거 아, 달가야 됩니다. 예. 아 그렇지. 이거는 번외 작업이니까 사임 할 수 충분히 아,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빠져가지고 시급했다고 지금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진짜 막 날라서 막 몸이 땅바닥에 뭐쭉 끌리는 느낌 쭉 아스팔트에 쭉 끌려가지고 네. 살이 다 탔대요. 그래갖고 혼자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뭐 움직이지 못하더라고 한번 누우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신히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혼자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 아 복근 같은 걸 붙잡아야지 일어나.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먼저 찍으라고 찍었더니 아. 뭐 뼈는 괜찮은 것 같다고 아. MRI를 한번 찍어보라 그러는데 솔직히 MRI 비용이 비용이 예 장난 아니죠. 예. 그건 보험도 안 되니까 넘어지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솔직히. 예. 예. 진짜 조심해서 타야 돼. 그래갖고 예. 도저히 못 찍고 그냥 왔어요. 아. 그냥 왔더니 한 2주 동안은 뭐 기침도 못 하고 아. 근데 간신히 몸이 좀 나서갖고 이제 일을 나왔는데 또 이사단이 난 거야. 또 빵꾸 나고. 아.
아. 우여곡절이 많으셨네요. 아. 야, 넘어져 본 사람들은 사살 타요. 어, 야, 위험한 걸 알거든. 제가 그래서 예. 그냥 느낀 게 사실 제가 이거 사갖고 막 잘 나가고 하니까 막 신나게 달렸거든요. 예. 아, 그러다 넘어지면 진짜 네. 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네. 후방 가는 거예요. 사살 네. 타야 돼요. 돈 욕심 부려가지고 더, 네. 더 홀 하나 더 받으려고 더, 더 쬐다가 한 60km씩 타는 기사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저는 그거 더 나왔었어요. 와. 저, 저게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천하도 막혔으니까. 저건 리밋이 안 걸려가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웬만한 승용차 한 40km 정도 나올 거예요. 40에서 50. 아, GPS 상은 드드. 아, 그래. 근데 제가 신동 걸렸고 땡기면은 제가 제일 오토바이처럼 확 나가더라고요. 예. 네. 그쵸. 한참 뒤에 차들이 쫓아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사고 나네. 제가 한 번 네. 떨군 적이 있거든요. 그 악셀에다 딱 당겼는데 조금만 휙 나가더라고요. 아. 떨어져 버리고. 아. 조심해서 타야 돼요. 맞아요. 이게 속도가 나오는 만큼 사람이 땡기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되게 위험한 거. 그래서 이제 넘어져 보면 아 조심해서 타야 되겠다 이런 게 느껴지죠. 제가 그때 이후로는 아 이게 나한테 너 그렇게 빨리 타고 다니지 마라 그걸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정전용으로 달리다 그때 됐으면 정말 큰일 났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30km 달리다 떨어졌는데 발목이 진짜 다 접질리는 줄 알았어요. 발목이 꺾이더라고 그냥. 꺾이고 사람 내가 몇 번 굴렀어요. 굴러서 다행이지. 아. 그냥 안 굴렀으면 쓸렸죠. 그렇죠. 예. 바닥에 쓸리듯이 쭉 예, 쓸려갔겠죠. 쭉 쓸리더라고. 예, 그래 쓸리면 숨도 못 쉬고 예. 한 1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 그래 되면 진짜 완전 진짜 고통스럽죠. 오늘 하이바 도착했습니다. 아, 하이바는 꼭 써야 돼요. 네, 하이바 그래서 아, 예. 구입해가지고 예. 도착했더라고요. 아, 잘하셨네요. 하이바는 있어야 돼. 그날 만약에 머리 찢거나 그랬으면 진짜 돈 진짜 몇만 원 벌라는다가 아 몇 백만 원 날리는 거죠. 예, 예. 머리 찢었으면 예. 다 그런 그걸 느낀 사람이 있고 못 느끼고 아직까지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당기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사장님한테 오늘 얘기 많이 듣네 또.